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가짜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변해버렸다, 변심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김문기 씨한테도 개발일체장, 거기도 감시용 가짜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김문기 씨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완전히 외톨이구나.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거 아닌가. 이런 추측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변호사 지금 난리입니다. 변호사가인데 그 이재명이 있잖아요. 네. 자기만게 딱 그냥 정관들 판사들 딱에 진영을 갖추고요. 나머지는 이게 전부 가족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그 민주당하고 지금 이게 갈등 때문에 난리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이화영이에요. 이화영이 부인이 지금 이게 방방 뜨고 있습니다. 그 거기도 가짜 중앙일보 변호사 가짜 비는 강찬호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한 거 전에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 이제 그 이화영의 그 부인하고요. 특히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도 이 쌍방울에 취업을 했었거든요. 1년간 연예기획사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왜 당신이 그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추천해주는 이런 게 변호사로 해가지고 자꾸 이게 이재명 방어에만 급급해가지고 당신이 또다 떠안아야 되니까 절대 이게 안 되고 변호사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게 갈등이 엄청나게 심하대요. 현근택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는 이재명 쪽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형근택은 이제 감시용으로 예. 이재명이가 붙여놨는데 그래서 재판에는 못 들어가요. 형근택이 재판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한 번씩 기자나 만나고 이런 것만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 동태나 이제 그 파악으로 다니는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선임된 변호사는 이게 자꾸 이게 그 이재명만 변호하고 있다 보니까 바꿔야 된다. 이런 게그 가족들과 예. 불화가게 그 상당히 많고요. 부인이. 그다음에 김용도 들어보니까 부인이 이제 돈을 좀 주고 있는가 봐요. 부인이 그 돈이 좀 있는가 봐. 김용은 부인이 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변호사들한테 선임하면서 야 내가 이게 선임할 테니까 당에 좀 빠지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당에서는 또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불면 안 되니까 따라서 이제 그 김용 측도 원래 김용도 이게 현근택이 있었거든요. 어디가마다 현근택이 껴 있어. 이재명이가 마음대로 쓸수 있고 공천 준다 해서 이렇게 껴 있는데. 아마 이제 그 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 씨가 전에 그 폭로를 많이 했죠? 감시 변호사 온 거. 예, 저기 폭로에 그 김모 정모 변호사가 변호사. 계속이 그 김의겸이나 이재명 측에 네. 계속이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김문기 씨도 이제 그 유동규처럼 감시용 변호사를 이렇게 그 붙였다. 이랬거든요. 이걸 이게 누가 붙이냐? 제일 먼저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는 그때는 이게 유동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이게 유동규가 유동규가 다 떠안아야 폭로를 안할 되니까 때니까. 유동규를 다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희가 나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희가 김문기한테 감시용 변호사를 붙여서 너게 유동규 불면 안 된다. 유동규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용희가 감시용 변호사를 이렇게 그 붙여줬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가족들이, 지금 이게 그 가족들이 폭로한 이런 이야기고, 이게 지금 녹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그렇다고 그래. 그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네. 하고 나서 이제 그두 달이, 두달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작년에 2월 달쯤 될 거예요. 김문기 씨가 이제 그 12월 달인가 재작년에 네. 극단적인 선택했죠? 12월 21일. 예.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하고 두 달쯤 뒤에 작년에 2월 달쯤에 이재명 캠프에 이모 씨라는 핵심들인데 그 찾아온 거죠. 예, 이제 무마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김문기 씨 유족을 찾아와가지고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산악단체 사당도 하고 아주 대선 캠프의 핵심인데 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게 취재가 안 돼. 요즘 이재명 캠프에서 제 전화 잘안 받아요. 받지도 않고. 이 하여튼 기사만 보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찾아왔고, 이때 김문기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울분을 토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왜 우리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그때 김용희가 추천해준 이 변호사가 이 늦은 게 우리 아버지 도와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 감시하고 유동규 말 못하게 회유하고 이래서 한거 아니냐?
이런 데 항의를 했고, 예. 이 과정이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측에 인사하고, 김문기 아들, 이런 게 항의하는 과정들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검찰이 확보해가지고, 김용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제 김용이가 묵비권 행사에 불리하니까 묵비권, 예.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도계공도 이 김민구 씨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막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민구 씨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여기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전부 자기한테 다 떨어져버리고 발빼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변호사 붙였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뭐 도와주기라기보다는 뭐 혹시 딴소리 할까 봐서 그거 감시로 이렇게 다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녹음 김문기 아들하고 이제 그 이재명 캠프의 이모 씨하고요. 네. 이 녹음을 이제 검찰이 확보해 가지고 김용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네가 변호사를 감시용으로 네. 보냈느냐 이렇게 검사가 추궁하니까 이렇게 물었대. 검찰이 김용한테 당신이 그 변호사 소개해 준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그 김용이가 검사 눈을 못 마주치더래. 눈을 못 마주치고 시선을 딴 데 하면서 묵비권으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뭐랬냐면 아니 내 시선을 바라보면서 답하는 게 어떠냐 내 눈을 바라보면서 답하는 게 어떠냐 검사가 이렇게 다시 김용한테 물으니까 김용이가 뭐라냐면 제 시선 갖고 따지지 마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냐. 좀 쉬자. 이래가지고 끝나버리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용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묵비권 행사하면서 근데 그 변호사 누가 보낸지를 금방 알거든요. 이 김용이가 김문기 씨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건 저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이 대장도 사건이 처음 터질 때거든요. 예, 그렇죠. 처음 터질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꼬리 자르기 시작되는 거지. 김문기 너 선에서 끝내. 네. 절대 이게 더 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김용이나 정지사에 나섰잖아요. 솔직히 유동규가 압수수색 체포 압수수색 될 때 그때 김용이나 정지사회가 7~6번씩 다 통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 말은 이게 김용이나 정지사회가 다 이게 뇌물을 받아먹고 자기들에게 뒤가 구린 게 있으니까. 다 무말라고 막지. 처음부터 깨끗하게 관계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변호사 붙이주고 하면서 무말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김문기 대장도 터질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정지상과 김용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부터 해가지고 막으려고 이게 노력한 이런 게 다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기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도 아마 심경은 비슷했으리라고 보는데 뭐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선에서 끝내 그러면 끝낼 방법이 없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불지 않을 수가 없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 유한기 씨 뭐 어쨌든 명복을 빈다고 어쨌든 그다음에 그 김문기 씨 여기는 그다음에 그 우리 상가에도 안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배소연 씨 남편 있잖아요. 예. 김모 씨. 예. 그다음에 그 또 전형수 씨. 예. 이번에 전형수 있잖아요. 천백의 유족들이 천백의 이재명한테 얼마나 붕괴하겠습니까? 예. 이번에 유족들이 7시간 동안 조문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근데 이재명이는 한 번도 진심 사과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게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게요. 이재명이한테는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처벌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이재명이는 인간의 길을 포기한답니다. 인면 수십 네. 완전히 얼굴만이 인두껍 얼굴만 인간의 저게 짐승보다 못한 자예요. 인두껍이라. 이 유족들이 인면 수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처벌 해야 되지만, 네. 처벌에다가 자, 하나의 받침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재명이는 처벌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받침을 하나, 니언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는 천벌을 내야 된다. 천벌. 이재명은 이게 천벌을
하늘이 내리는 벌이에요. 예. 공자님도 하늘에 죄를 지면 빌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 노래에 놉니다. 예, 공자님도 예. 하늘에 죄를 지면 빌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은 인간이 만든 우리 법에 의한 처벌 외에 니은자를 더 붙여서 하늘에 천벌을 내린다. 이게 유족들의 심정이고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당하신 이런 분들에게 원한을 조금이라도 푸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 나가는 데마다 처벌이 아니고 천벌을 내리든다. 예. 이걸 제가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 김문기 씨도 가짜 변호사까지 붙이는 걸 보고 나름대로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계속 해왔는데 월간조선이 4월 5일에 최우석 기자가 글을 썼던데 네. 아마 국장급일 겁니다. 네. 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김문기 처장한테 직접 전화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 대장동 사업이 5,503억 원 이게 된다는 것을 어떤 그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김문기 씨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재명은 특히 저 제1공단 그 공원화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고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간 개발, 합동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을 공원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해서 재투자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계속 잘 나가려고 한 거니까 김문기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 그 어떻게 되느냐고 보고도 받고 전화도 했다. 이게 지금 아마 월간조선 4월호 이 최우석 기자의 그 보도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근데 이거 아직까지 법정에는 안 놓고요. 예. 아마 단독 보도입니다. 예. 취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아마 이제 자료 확보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예.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 월간조선의 그 최 기자가요. 아마 이제 그 김문기 씨. 그런데 처장 아닙니까? 네. 그 밑에 이거 핵심 측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이든. 예. 이분을 그 인터뷰를 한 거죠. 예. 인터뷰를. 근데 이분을 아마 검찰에서 정인으로 부를 것 같아요. 그러게 돼. 지금 정인으로 부른다. 예. 이렇게 그럴 수밖에 노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냐면 2017년 3월 7일. 예. 딱 날짜가 놉니다. 예. 딱 특정이 2017년 됐더라. 3월 7일. 근데 이재명에게 핸드폰이 한 8~9개 되니까. 예. 이놈이게 어느 핸드폰인지 이재명이 또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근데 이재명이는 뭐, 근데 통화 내역은 확인이 됩니다. 내용은 몰라도. 이거는 이제 그, 뭐, SK텔레콤이나 예. LG나 이제 이런 데 있잖아요. KT나 이런 데 확인하면 통화 조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영장도 필요 없어요. 아, 통신조회는. 예. 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예. 뭐, 공수에서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통화 내용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또 시효도 없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도 다 남아있어요. 예. 금방 확인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못 뺄 거예요. 김문기 씨 핸드폰 보면 바로 놓을 거라고요. 예. 3월 7일까지 특정했으니. 날짜가 특정이 되고. 만약에 이재명이 뭐 여러 핸드폰은 뭐, 이재명이는 또 차명으로도 많이 하니까. 예. 김문기 씨 핸드폰. 예.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저는 통화 내역을 추적해 나가면, 번호들을 충분히 이거는 날짜가 특정되기 때문에, 그날 통화해봤자 이게 몇 개 되겠어요. 여러 번 통화했으니까. 2017년 3월 7일 전후에서 7일뿐만 아니라 그 3월 7일 날 그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그 시청사에서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 계획을 예. 발표를 한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전화를 많이 했다고 봐야죠. 꼭 그날도 그러니까 했겠지만 또 그 전에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상당히 저는 유력한 증거다. 예. 왜냐하면 이게 시장 때고. 자기가 이게 김문기 씨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여러 번 물어본다? 이거야 이게 모르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제일 중요한 건데 이재명이가 당군 일에 최대 환수했다고 5,500 떠드는데 이 5,500억이 이놈이 이게 산수도 못해. 제가 보니까 도계공이 1,800 받은 거의 답니다. 그렇죠. 우선 받은 1,800이 다라 말이에요. 1,822억인가? 나머지는 환수한 게 아니에요. 야, 이재명 터널 지은 게 네가 한수한 거냐고. 아, 그건 다 개발사업할 때 다 기부 차량도 있는데
그렇잖아. 그렇죠. 터널 지어가지고 오히려 저 용적률 올려주고, 네. 어렵게 아파트값 올려주가지고, 네. 김만배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 거죠. 그게 돈으로 환수한 거냐 말이에요. 공단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5,500억을 환수했다는 논리를 개발해 준 게 김문기 씨란 말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도계공에 저도 취재를 많이 해봤잖아요. 개발 사업을 아는 분은 김문기 씨밖에 없대. 아, 유동기는 성악가니까, 한양대 성악가 나왔어요. 유동기는 아예 몰라. 아, 김문기는, 저, 유동기가 리모델링 사업할 때, 그, 리모델링, 한솔 아파트죠, 아마. 네. 그걸 받은, 리모델링 사업을 받은 그 건설사의 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이게 그 개발 처장이기 때문에 핵심을 다 알고, 네. 그 황무성 사장도 건설에서 사장한테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게 이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따라서 저는 김문기 씨가 핵심이에요. 예. 핵심이에요. 예. 그건 뭐 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보고 7번 노잖아요. 그런데 예. 그 7번도 최대 줄인 거가 10번이 넘는데. 아. 저기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공수장에 7번 대면 보고 했다고 돼 있거든요. 7번? 그런데 예. 실제는 10번이 넘는데. 또 이번에도 놓지만 결정적인 게 몇 개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문기 씨한테 야 내가 설명해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기 이제 업적하려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야 이게 5,500억이 어떻게 나온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달라. 자료를 계속 전화하고 설명했겠지. 그랬겠죠. 이게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까? 예. 자기 제일 중요한 업적에 제일 중요한 실무자한테 계속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계속 통화를 해서 확인했다. 이거야말로 이게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예. 골프보다 더 정확하지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고 이거는 이제 김문기 씨 핸드폰 있잖아. 예. 금방에 확인해 보면 입증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제 그 이걸 김문기한테 이제 통화한 거 김문기 씨가 그 밑에 사람을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씨하고 여러 번 통화했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랑 좀 했겠죠. 그 저번에 아. 골프 친 것도 아들한테 뭐 나 골프 친다고 시장하고 계속 했으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인 그때 이거 폭로한 인터뷰한 정인을 법정에 부르고. 그다음에 그 통화 내 그 물증이잖아요. 물증으로 이게 조사하면 저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코너에 이재명이에게 계속 뭐 여행 가도 눈도 안 맞추다 이거밖에 없거든. 변명이 눈도 안 맞춘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게 599명 팀장 600명인데 어떻게 다 아느냐 이 논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 그랬잖아. 599명은 몰라도 그 어떻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면 되냐. 600명 중에 한 명 알면 그게 김문기 아니냐.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김문기 씨 입장에서는 또 시장한테 이렇게 전화 받고 그러면 또 밑에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야. 시장도 나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걸 좀 과시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한기 씨라든가 김문기 씨가 살아있는 한 이재명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이 사라져야만이 이재명은 모른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거, 참, 이거 보면 아,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저렇게 이재명이 보면요. 야, 금방 탄로날 것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더라고. 에이. 금방 탄로날 거 있잖아요. 에이. 명백한 것도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다 거짓말해버리면 재판할 때도 그래요. 에이. 재판할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항상 우석의 소리로 우리 그 술자리 모임의 친구들 있잖아요. 예. 항상 그 요즘 거짓말 잘하는데 그 조국 사태 조국 이재명 문재인 중에 누가 가장 거짓말쟁이냐 이 논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순위를 매긴 게 친구들이 다 야 네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순위를 매긴 게요. 3위가 조국이고 예. 그다음에 2등이 이재명이고 예. 1위가 문재인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과학적인 논거가 있어요. 잘 보시면 조국이 있잖아요. 조국이는 게 그 거짓말할 때 인터뷰할 때 보면 파르르 떨립니다. 아 그래요? 아 조국이는 게 얼굴이 손이 파르르 떨려요. 그래요? 이 말은 조국이는 거짓말 탐정이 딱 집어내면 삐 거짓말로 바로 판명이 돼버려. 거짓말은 많이 하는데 그 보면 이게 진짜 그 표정이나 진짜하고 거짓말할 때 표가 딱 나고 떨리기 때문에 거짓말 탐정이는 통과 못해. 조국이 한번 보십시오. 조국이는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하지는 모르죠.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 조금 이게 한 수위가 조민이에요. 조민. 딸이 청출남이에요. 예. 딸은 이게 조민이는 떨지 않고 능청스럽게 거짓말 잘하더라고. 아 그러더라고. 부전자전이 아니고 청출남이야. 예. 부모보다 나. 하여튼 이 3위가 조국이다.
근데 2등이 이재명인데 왜 이재명이가 1등이 아니고 2등이냐? 이재명은요, 거짓말할 때 떨지도 않고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거짓말은 잘 하는데, 근데 금방 들통이 나. 이재명 거짓말 보세요? 들통이 나지. 금방 들통 나잖아. 뭐 눈도 안 마실 텐데 바로 사진이 나오고, 뭐 하면 뭐가 나오고, 통화하면 했다면 또 통화한 게 나오고, 금방 이게 들통 나잖아요. 원래는 골프도 안 쳤다고 했잖아요. 골프 조작이라면서 골프 안 쳤다 했잖아요. 합성 사진 해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골프도 금방 들통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조국보다는 위인데 금방 들통 나기 때문에 최고 수는 아니야. 예. 그러면 이게 왜 문재인이가 1위냐? 문재인은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속이가지고, 예, 거짓말이 잘 들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야, 이제 문재인이가 참 사람은 순수하지, 사람은 좀 괜찮지. 아, 저놈이 이게 무능해도, 뭐, 아이는 나쁜 애는 아니지 않냐? 거짓말을 못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수의 거짓말쟁이야. 예.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판명이 잘 안 나. 음흉한 사람. 이번에 좀 이따 박지원이 뭐 박용재도 놓지만 이게 명확하게 말도 안 해요. 예. 자기 도망갈 구멍을 헤라면서. 이게 최고수의 거짓말쟁이거든. 예. 저는 문재인이가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이재명이 조국이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세 명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예.